살짝 여담으로 이제 기관들 코스닥에서 얼마나 순매도를 했는지 오. 이번 달 순매도를 많이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디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맘스터치를 순매도 많이 합니다. 아 맘스터치는 이제 햄버거 맛있지. 네, 햄버거집인데요. 맘스터치를 코스닥 기관들도 많이 매도하고요.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코쟁이 형님들. 코쟁이 형님들. 제 외국인들도 맘스터치를 뒤지게 팔아요. 맘스터치에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지만 이제 맘스터치에서 아빠 스터치로 바꾸려고 그러나? 아 그런가? 그래서 이제 버거형들이 사실상 이제 햄버거 먹어놓고 어 옛날에 이때는 혜자였지 했는데 지금은 혜자가 아니어서 팔았나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여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패티가 왜 이래? 이거 사장 바뀌고 이래 됐어요. 사장 바뀌고? 이래 됐어요. 치킨을 줄였어. 치킨은 사랑인데. 그렇죠. 이 사랑스러운 걸 줄였어. 이야 이건 선 넘었지. 그래서 요즘 얘네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 가격도 내려갔나요? 가격은 올라갔어요. 아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줄고. 아 양아치네. 네. 이거 요 정도 수준이면 대리버거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리버거 패트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의 맘스터치가 맘스가 엄마란 뜻이죠? 네네. 엄마가 바뀌었다. 오. 누구로? 개모로. 아. 그래서 이제 개모터치라 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개모터치 내용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 이래서 주가 많이 빠지는구나. 네네. 패트를 뺀 만큼 주가도 빠진다. 같이 빠졌다 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여러분들 지식을 하나 늘려드리기 위해서 내용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맘스터치는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파파이스에서 나왔습니다. 쥐 나오고 몰랐네. 네 파파이스에서 야 나도 파파이스 저가형을 하나 만들어서 팔면 잘 되지 않을까. 네네. 해서 맘스터치를 만들었거든요.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오. 시원하게 말아먹고 여기 해마푸드 상무님이 사가셨어요. 오. 사가셔서 대박이 났습니다. 아 상무님이 사서? 네 대박이 났어요. 저점 매수 진짜 진짜 거의 뭐 팟빵스에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가맹점이 몇 개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사가시고 나서 패치도 빵빵하게 하고 와. 물건도 맛있게 옛날이에요. 야 이거는 그냥 치킨 한 마리 넣어진 거지. 그렇죠. 이게 얼마냐. 옛날에 4천 얼마였어요. 야 이건 먹어야 돼. 그렇죠. 이래서 엄청나게 맛있게 하고 심지어 패티가 삐져나와서 혀를 멜롱 할 정도로 패티를 빵빵히 넣어줘가지고 대박이 났었어요. 그런데 대박이 나면 뭐합니까? 이제 그 팔때 됐죠? 네, 팔때 돼서 이제 사모펀드에 파셨습니다. 아 팔고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예, 네, 그죠 그죠. 이게 사모펀드에다가 이제 갖다 팔았습니다. 갖다 팔고 나가지고 사모펀드는 어떤 곳이죠? 네네. 기업들의 물량을 사가지고 네네. 포장을 다시 해서 펌핑 시켜서 다시 매도하는 것이 사모펀드죠. 네네. 그래서 너무 쥐어짜서 그런지 맘스터치의 이제 식품위생법이 너무나 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 치킨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쇠조각기 들어가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들어가서 아, 이물질 들어가고 막 철분 추가. 철분 추가. 철분 추가 에디션이구나. 아, 그럼요. 철분 에디션. 아, 철분 에디션. 그래서 우리 맘스터치에서 뭐 철분 주려는 건지 몰라도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 네, 그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1등을 당할 상황이 됩니다. 아라바바바바. 자, 롯데리아보다 많이 넣고 맥도날드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팔리는 건 롯데리아를 맥도날드가 훨씬 많이 팔릴 텐데. 그렇죠. 덜 팔리는데도 식품위생법을 너무나 위반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 또 바뀌려고 노사 갈등에 그리고 프랜차이즈 1위 이것저것 하지만 경영은 너무 안 좋아집니다. 네네. 사모펀드에 물량을 팔아놓고 네네. 이득을 내기 위해서 패치도 줄이고 가격도 올리고 관리도 안 되니까 우리 외국 형들이 이거 한 입 먹고 이거 패치 작아졌네 하면서 이렇게 뭐 팔아! 팔아! 하면서 순매도가 많은 게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